캐슬이 구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뿌숑빠숑. 네, 왜 이게 구릴까? 게임 나오자마자 있던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보시면 자, 펄스 정의 스킨 있죠. 서마이트 정의 스킨 있죠, 그죠? 애쉬 정의 스킨 있습니다. 그런데 짜잔, 캐슬은 없습니다. 뿌숑빠숑. 이렇게 후지다니. 이렇게 정의 스킨이 없어서 굴어버리네요. 네, 농담이고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진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캐슬이 좀 스킨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해도 물론 이거니와 애쉬 같은 경우에는 인비테이셔널 팩이랑 할로윈 팩, 뭐 아웃브레이크 팩, 뭐 웬만한 팩에는 다 나오죠. 어떤 번들이 애쉬는 항상 거의 빠지질 않아요. 서마이트도 이번에 할로윈 팩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팩이 있습니다. 얘도 뭐 펄스도 무슨 뭐 호두나무 팩, 무슨 팩, 이번에 인비테이셔널에도 얘가 있죠. 근데 캐슬 번들 하나도 없어요. 진짜 뻥안치고 얘는 번들이 없어. 얘 번들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얘 번들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근데 언제 번들 나오는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은 봐봐요. 전투복 이 군사 조직. 이거 아저씨 산조씨 이거 번들 있잖아요. 번들 제공이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FBI 전체 저거 거시기입니다. 이거는 캐슬 혼자만의 번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의 심하게 말하자면 약간 버린 자식이다. 아니면 설마 혹시 심리적 각심으로다가 약간 그 인종 차별이 아닌가? 뿌숑 빠숑 유비가 그 뿌숑 빠숑인지 아닌지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지산조 TV 뿌숑 빠숑. 일단 캐슬 같은 경우에 바리케이트를 대신 치는 이 자기의 어떤 방탄 패널로다가 그런 캐릭터인데요. 왜 후지냐? 일단 기본적으로 근접 공격 13번으로 그냥 부술 수 있고 글라드 총알이 뚫리고 지금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뚫리기도 하고 옛날엔 그걸로 부서지기까지 했죠? 지금 못 부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슬래치 망치 한 번에 부서지고 그 뭐냐 퓨즈가 캐슬이 깔려있으면 안전하게 캐슬 깔려있네 게이드 하면서 그냥 이거 깔잖아 그죠? 메버릭한테도 부서지고 애쉬한테도 부서지고 조피한테도 부서지고 다 부서지잖아. 근데 그거를 다 부서지는 걸 세 번밖에 못 깔아.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마철루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봐봐요. 사이트를 방어를 하는데 그 들어온 입구 캐슬을 막을 수 있는 곳을 리전 덫 하나 깔고 거기 들어오면 죽이는 거랑 거기다 캐슬을 막는 거랑 뭐가 더 이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5초 동안 생각 주겠습니다. 5초 5 4 3 2 1 끝났습니까? 답은 뭐냐? 캐슬 나오세요. 나가세요. 영상 끄고 나가세요. 무엇이냐? 바로 리전이죠. 리전 빼고 캅칸 받아도 돼. 엘라 덫도 돼. 다 돼. 캐슬은 안 돼요. 왜냐면 캐슬은 기본적으로 막는다라기보단 그냥 한번 각을 만들어준다? 여기를 한번 마철로처럼 이렇게 그냥 막는 정도? 근데 그것도 솔직히 그냥 몇 분 막는 건 몇 초 막는 건지 그냥 애쉬가 한번 거기 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좀 얘를 들어서 그냥 얘기한 건데 겨우 3개밖에 깔리지 않고 그 3개 까는 것도 직접 가서 깔아야 돼요. 특능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것도 부술 때 일반 바리케이트보다 더 많이 걸려. 그죠? 그러니까 약간 득보다 실이 많은 캐릭터다 말씀이죠. 그리고 방어팀이 공격팀이 이미 거점을 점령해서 로밍 다니던 방어팀이 다시 들어와야 될 때 그때 캐슬이 또 거슬립니까 안 거슬립니까? 거슬리죠. 근데 리전 덫, 엘라 덫, 곰 덫, 캅칸 덫 이거 방어팀한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안 되죠.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인 캐릭터가 몇 없어요. 애쉬 양날의 검입니까? 뭐 애쉬 그 파괴탄을 직접 사람 몸에 맞추는 거 아니면 거의 의미가 없죠? 뭐 이거 양날의 검 아니죠? 서버는 본인이 잘 뚫기만 하면 전혀 거의 없죠? 펄스 양날의 검입니까? 그냥 쓰다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뮤트 양날의 검입니까? 아니죠? 스모크 양날의 검입니까? 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의미가 없죠. 이거는 거의 트롤이고 어떤 거를 딱 봐도 그 위험할 수 있는 캐릭터는 얘. 잉정도 좀 있겠네. 잉이랑 뭐 있을까요? 또 로드 그래 로드. 로드는 빼놓고 얘기하자. 얘는 그냥 시작. 타창카 얘 볼 때마다 패고 싶어. 그냥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 프로리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 프로리그에서는 가끔씩 쓰잖아. 여러분들 프로리그에서 쓴다. 다이아스도 쓴다. 그걸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쓰긴 쓰는데
특정한 순간에 쓰인다 이 말이죠. 이게 픽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약간 오버워치의 그런 시메트라 같이 한번 쓰고 버리는 캐릭터다. 좀 강요되는 어떤 특수한 경우 아니면 캐스는 거의 안 쓴다. 네. 여러분들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제가 마천루 2층 전용이라고 누가 저한테 걸리자마자 이제 눈치 게임 시작한 거야. 누가 캐스를 할 거냐? 어? 야 누가 캐스를 해? 난 안 할 건데. 서로 캐스를 있긴 있어야 되는데 랭크할 때 이제 서로야. 저는 이거 할게요. 캐스를 잘하시는 분. 어?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신있게 제가 캐스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네. 그럼 왜 이거를 아직도 건들지 않고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스킨 얘기했죠. 그 스킨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킨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캐스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우선순위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그죠? 애쉬는 허구한 날 번들 내고 그죠? 라이언은 뭐 글로벌 뱀 때렸고 그죠? 벅도 번들 많이 나오죠? 벅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또 누구 많이 나오냐. 뭐 히바나 많이 나오고요. 자칼 잘 안 나오죠? 카피탄 거의 안 나오죠? 카베도 번들 잘, 번들 가끔씩 나오죠? 발키리 번들 많이 나오죠? 펄스 많이 나오죠? 캅칸 잘 안 나오죠? 리전이 요즘 약간 인비팩 이런 거에 항상 나와요. 비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캐슬 원년 멤버를 제치고 비질이나 리전 같은 애들이 그런 인비팩이나 할로윈에 들어가냐고. 얘는 왜 없어? 얘는 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우선순위, 개발 우선순위나 그 애정이 이미 이만큼 없어요. 캐슬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 특능 리워크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없어. 뭐 카카는 그래도 이게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레이저 없애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은근히 이 러시아 애들도 타창카를 제외하고 카칸이랑 퓨즈랑 글라지도 손을 많이 댔어요 여태까지 쭉. 근데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그거 옛날에는 캐슬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캐슬이 옛날에는 그 구멍이 뚫렸어요. 마에스트로만한 크기로 악마의 눈으로 옛날엔 그랬어요. 또 어떤 때는 글라즈 세 번 만에 그게 부서졌어. 글라즈 세 번 만에. 버그인데 글라즈가 총을 캐슬에 빵빵빵 세 번 갈기면 부서져. 없는 것처럼 보여요. 깨져가지고. 글라즈 눈에는. 근데 우리 팀이나 다른 팀, 적 팀한테는 그게 있는 걸로 보여. 있는 걸로 보여 그게. 그래서 글라즈가 총 쏘면 그냥 맞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는 거지. 옛날이니까 캐슬도 약간 타창크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버그가 너무 많아. 옛날부터. 건드리기 애매한 거지. 코드를 짜놓기를 처음부터 잘못 짜놓은 거야. 펄스는 여러분들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펄스는 봐봐요. 펄스는 코드 짜기가 쉬운 게 8m 앞에 보이면 반짝이가 반짝거린다. 길이별로 이 반짝거리는 그 강도가 다르다. 쉽죠? 캐슬은 많아요. 근접 13번에 부서진다. 까는데 몇 초다. 그 방어팀이 가서 F 꾹 누르고 있을 때 시간이 몇 초 더 걸린다. 빠르를 이용해서 뺀다. 그리고 뭐 글라즈한테 총이 뚫리긴 하나 구멍이 나지 않는다. 뭐 멜버릭엔 구멍이 난다. 이미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꼬인 거지. 아무튼 이 친구 특능 자체가 문제다. 그럼 특능 리워크 안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뇌피셜, 지피셜이지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워크 방안. 그냥 수를 늘린다. 방탄 수를 늘린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고요. 근데 많아봤자? 얘 많아봤자? 많아봤자 좋을 게 없어. 그냥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애쉬 총이랑 캐슬 총이랑 바꿔라. 아 그러면 개떡상이죠. 애쉬들 다 버립니다. 그러면 애쉬 총들, 제가 애쉬 총들을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애쉬 총들은 게임할 때 어떤 철권 할 때 항상 좋은 캐릭터만 쓰는 애들 있죠. 얍삽이만 쓰는 애들. 그죠? 항상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제일 센 애만 하는 애들 있잖아. 뭐 뭐라 말은 못하지만은 저는 캐슬 같은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애쉬만 쓰는 애들, 좋은 캐릭터만 쓰는 애들 재수 없어요. 항상 오버파워만 쓰는 애들 있잖아.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 두 개 바꿔버려야 돼. 괘씸하니까. 알퍼시를 캐슬한테 주고 움프를 애쉬한테 가져가봐. 애쉬 중들 난리가 나가지고 막 왜 그러냐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캐슬 충들은 다시 알퍼시 있다가 다시 가져가도 별말 안 합니다. 다시 뭐 움프 쓰던 건데 원래.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여러분들 서부 영화에서 볼 때 서부 영화에서 이렇게 여다지 이렇게 있잖아요. 여다지 이렇게 밀면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죠. 캐슬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방어팀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뚱뚱 열리다가 근데 이제 그게 딱 닫혀 있는 거죠. 공격팀이 들어가려면 그게 안 움직여 이게. 근데 방어팀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는 이게 또 열리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거 세 개, 그거 세 개 주면 돼요. 그거는 뭐 안 늘려도 돼. 너무 버프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너무 버프라고. 근데도 캐슬을 제가 볼 때 많이 안 써요. 근데도 안 쓸 거야. 왜냐면은 총도 후지고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타창카도 원래 리어크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타창카가 얘가 원래 이 방패가 없었어요. 500짜리 방패가. 그때 대신에 그때는 그 반동이 없었어. 반동이. 근데 지금은 반동이 생기고 500짜리가 생겼죠. 그래도 개쓰레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개발자 애들이 야 타창카 방패 500 주면 좀 세질 것 같지 않냐? 그럼 야 반동을 좀 주자 해가지고 반동을 준 거야. 이 개바보 멍청한 거지. 반동 없어도 안 쓰는데 방패 500에 반동 없어도 안 써 타창카. 아세요? 없어도 안 써요. 이게 캐슬이 사기일 것 같지? 이거 띄욕 이거 사기일 것 같지? 거의 안 써. 있어도 가끔씩 쓸라 말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말을 해. 이 반동 없애고 탄창 100발로 바뀌고 방패 1000으로 해도 탄창 안 써요. 왜요? 후지니까. 그냥 특능 자체가 후죠. 캐슬 그렇게 바꿔도 겨우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쉬로 부수면 끝나. 사기일 것 같죠? 사기일 것 같죠? 나와보라 그래. 안 써 그렇게 해도. 걱정하지 마. 이미 사기인 거 천지에 널렸어요 여러분들. 라이언? 에? 지압탄? 에? 마이스트로? 에? 알리바이? 에? 비즐? 에? 리전? 에? 웃기고 있네. 한번 해봐라. 지금 애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사기일 것 같죠? 절대 아니죠? 에. 그리고 퓨즈 같은 거 못 깔게 하고. 퓨즈가 깔린다는 것부터가 좀 웃겨. 안 깔리는 것도 웃기지만 까는 것도 이상인가? 애매해. 방탄 패널 자체 이 스킬 자체가 애매해. 그러니까 지들도 아는 거야. 야 이건 리어크가 아니고 얘는 버려야 된다. 얘 그냥 버리고 얘 그냥 버려야 돼. 지금 메타 자체가 얘네 둘은 거의 안 쓰는 메타야. 얘는 가끔씩 나오긴 해. 얘는 왜냐면은 이제 뭐 특수한 경우에 마철로 그 상단 그 2층 같은 경우에 나오긴 하지만 그냥 특능 자체가 애매해요. 애매해. 반박하는 사람들은 캐슬 적어도 한 픽률 한 5등 안에 있죠? 그런 분들은 반박하셔도 돼요. 픽률을 픽하지도 않으면서 캐슬 괜찮은데 캐슬 할만한데 프로리그에서 나오는데 하면은 이 캐슬을 주캐리고 쓰시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응? 주캐리고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주캐리그로 쓰는 사람들은 불만 많아요. 주캐리그로 쓰는 사람 불만 많아요. 이걸로 주캐리그로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나오는데 왜 그러죠? 이런 느낌으로 괜찮은데 주캐리그로 쓸 수 있냐 물어보세요. 절대 안 쓴다고 하지. 네. 아무튼 네 저의 이 구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버린 그 캐릭터가 아닌가. 대놓고 버린 캐릭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대놓고 버렸어. 타창카 리오크 될 때 캐슬은 리오크도 안 됐어요. 스킨 번들도 안 나와. 타창카는 뭐 군주 번들 나오죠? 번들 가끔씩 나와. 왜냐면 아이돌이니까. 지네 광고에 지네 게임에 광고 효과를 주니까. 캐슬은 전혀 아예 뭐 언급이 안 돼 이 친구는. 그럼 저는 이 캐슬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번들도 많이 나오고 정의도 나오고. 정의가 안 나와 어떻게 된 게. 오늘 영상은 캐슬이 구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다들 구독 해주시려나요? 아무튼 잘 가요.